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여정 제1부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도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 연결해서 이번 북한의 8차 당대회에서 눈여겨볼 점들을 짚어보고 올해 남북관계 방향을 향방을 좌우할 변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전화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직함이 집권 초기에는 제1비서, 그리고 2016년에는 국무위원장, 이번에 또 총비서로 바뀐 건데요. 이 노동당 총비서 추대,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그게 뭐 사회주의 국가 일반의 어떤 당 운영 체계에 맞게 좀 정상화 시킨 부분과 그다음에 당 행정 편의를 좀 도모하는 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존의 제7차 당대회죠. 2016년에 있었던 그 당대회를 통해서 당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직책은 당 중앙위원회의 상위에 있는 옥상옥처럼 하나의 직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초당적이랄까요? 뭐 초법적이랄까요? 아주 그냥 그 당중앙위 위원회 위에 군림하는 그런 직책인데요. 이게 사회주의국가 일반에서 보기 드문 거의 전례가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선택한 국가들, 특히 이제 중국이나 여타의 국가들 보면은 대부분 당 중앙위원회 안에 총비서라는 이 직함으로 보통 이제 당 통치를 하는데 이건 당중앙위 위원회 위에 그 옥상옥처럼 뭔가 직함을 만들어놔서 상당히 좀 기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이 당 중심 통치를 선언하면서 당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겠다라는 차원이 하나가 있었고 네. 또 선대의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가 가졌던 직함을 가급적인 피해서 자신만의 어떤 직함을 만든다. 뭐 이런 측면들이 아마 강하게 부각돼서 그런 직함을 부여했던 것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 5년여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이 통치를 하면서 이제 뭐 당에 대한 장악력은 이미 갖췄기 때문에 네. 좀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당을 좀 정상적인 체제로 가동시켜보자라는 측면이 좀 고려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회주의 일반에서 채택하고 있는 당 중앙위원회 내에 있는 총비서라는 직책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과거에 이제 부활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 당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함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당의 그 직함들을 전부 다 위원장 아니면 부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다 호칭을 변경했습니다. 네. 과거엔 다 비서 체계였기 때문에 책임 비서, 뭐 경제 비서, 뭐 선전 비서 이런 방식으로 비서 직함을 사용하는 것이 당의 고유한 직함 호칭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전부 없애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하다 보니까 제일 상위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도 위원장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위원장 아니면 부위원장 그리고 네. 심지어는 국무위원회라고 국가기관 역시도 위원장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네. 사실상 굉장한 혼돈을 가지고 왔고 그 당 직책으로서 이 사람이 뭘 담당하고 있는지조차를 그 이름에서 직함에서 파악을 하기 힘든 그런 약간 행정 당 행정에 있어서 약간 혼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주의 일반의 보편성을 좀 따르는 부분 그다음에 당 행정 편의에서 어쨌든 직함을 그 당의 고유한 직함으로 다시 복구하는 뭐 그런 네네.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요. 이게 총비서라고 하는 직책이 뭔가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왜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냐면은 2012년이었었잖아요.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는 결정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총비서라고 하면은 다음번에 누가 총비서가 나올 수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총비서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좀 남달라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선대 할아버지죠. 그 김일성 경우에는 영원한 국가주석, 그다음에 자신의 아버지인 김정일은 영원한 총비서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실상 어떻든 영구 결번처럼 네. 이것을 놔두려고 했던 것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보기에 어쨌든 이 당을 중심으로 통치, 국정 운영을 하는 체제를 자신이 계속 갖춰왔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거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사실상 총비서가 아닌 이름으로 뭔가를 그 집행하고 실제 통치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비정상적인 비정상적인 측면이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앙위원회 외부에 뭔가 직함을 둔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전체적인 당 통치에 어울리는 직함 그리고 여타의 사회주의가에서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총비서적 개념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이 오히려 당의 권위와 영도력을 갖다가 높이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김정은 체제가 확실히 자리 잡았다 이런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관심인 게 2인자로 그동안에 이제 그 여겨졌던 김여정 제일 부부장인데요. 이번에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이 지금 올라가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뭐 2인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그 뭐랄까요? 공식 직함이 사라진 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될까요? 예, 근데 그 뭐 이게 경질성 후퇴 또는 경질성 그 좌천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그 로얄 패밀리 소위 이제 김일성 그 가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어떤 경질을 한다라는 의미가 사실상 좀 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김여정 제2부부장은 기존에 대미 대남 부분을 총괄했던 그 역할도 있었고 네. 또 현재 이제 새로운 미국의 신정부가 이제 등장 예정이죠. 출범 예정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칠지는 아직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펼쳐왔던 북미 관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전환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이 불확실을 앞두고 기존에 강하게 미국에 대해서 발언을 해왔던 그리고 대미 강경 노선의 일환으로 좀 강하게 돌출돼 있던 김여정을 계속적으로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다소 현 정세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적절하다. 그래서 어떻든 약간의 일선에서 뒤로 약간 후퇴시키는 그런 일종의 조정을 한 것은 아닌가. 근데 이것을 그 김여정의 어떤 과오에 대한 어떤 경질성 의미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요. 일선에서 후퇴했다라기보다는 제1부부장이라는 직함은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김여정이 제1부부장이라는 직함으로도 충분히 다른 여타의 직함을 다 압도할 만큼의 측근으로서 실세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제1부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대미, 대남 그리고 전반의 국정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당장의 경질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김여정 부부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되고 또 그동안에 이제 대남 업무 총괄했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역시 당 비서에서 지금 제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예, 이거는 이제 그 대미 메시지의 일환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좌천되거나 완전히 그 축청된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김영철도 사실상 이제 대남 담당 비서에서 통일 전선 부장으로 부장급으로 사실상 이제 격하된 거거든요. 네. 한 등급 떨어진 거죠. 그리고 최선희 제1부상 역시도 이제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기존의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된 것이죠. 그리고 리성권 외무상 역시도 사실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진입은 했지만 실제 후보위원에서도 거의 맨 끝에 호명이 될 정도로 그 위상은 사실상 그렇게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존의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미 라인에 해당됐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한 등급 정도씩 강등되는 그런 모양새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것은 이들에 대한 어떤 실책성 그 강등 의미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대미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 그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에게 사실상 이제 지금까지 대미 협상에 상당한 공을 들여왔지만 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변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없다라고 이제 이번에 사업총화 보고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대미 외교에 우리가 많은 정성과 공을 들이면서 과거처럼 하진 않겠다라고 다소 소홀한 감이 있는 듯한 그런 태도를 인선을 통해서 일단 보여줌으로써 어쨌든 바이든 정부의 관심을 끄는 좀 효과, 그리고 어쨌든 향후에 북미 협상에 있어서 과도하게 북한이 미국에 마치 뭔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걸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뭐 약간의 그런 거리두기, 일종의 그런 긴장성을 좀 부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정인 위원장이 한 발언, 지금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발언을? 예,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사업총화 보고 전반에 흐르고 있는 기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확고한 어떤 확고부동한 전략적 노선을 수립해서 그것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 관통하는 얘기는 상대적 대응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내가 대응하는 방법, 대응하는 태도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기가 어떤 노선을 가겠다라고 미리 딱 내놓고 그 노선대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선은 제시하지 않은 채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내가 입장을 취하겠다는 방식으로 상대적 이쪽의 대응론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취한 것은 앞에서는 핵무력 고도화를 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제 상대 압박을 가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네. 상당한 협상 공간을 두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나한테 선하게 대한다면 나도 선하게 대하겠다. 라는 이쪽의 입장 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당대회에서 나온 대부분의 내용들은 상당히 가변적이다. 굉장히 변화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 역시도 앞에 문턱으로 제시하는 상당히 높은 벽을 제시한 것 같지만 뒤로는 상당한 확장 공간을 열어두는 그런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핵이라는 표현을 36번 사용하고 핵무력을 11번 사용했고 또 지금 가장 관심이 큰 게 핵잠수함 건조기구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네.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을 과연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북한이 그 사업초보에서 밝혔듯이 핵잠수함의 설계 연구가 이제 끝났다. 그래서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의 거의 초보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북한 그 말을 그대로 빚는다면 그 정도에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요. 이미 이제 그것이 어떤 전력적으로 이제 배치되고 하는 개념까지 가려면은 상당한 시간과 기술과 네.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네. 당장에 이르는 보기는 어렵고요. 이번에 북한이 다종의 여러 가지 최신의 어떤 그 전술 핵무기에 대한 얘기들을 열거했습니다. 뭐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미사일. 그런데 이 내용들은 사실상 다 연구 개발 중 과정이 있고 또 하나 이 무기들을 이렇게 열거한 이유는 어쨌든 미국과 향후에 핵 협상을 한다면은 핵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이런 사정 정지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큼 내가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버려가는 핵군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가 우리를 상대로 전략적 인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렇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반문을 던진 듯한 그런 네.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을 지나치게 핵무기 고도화 쪽에만 너무 방점을 찍어서 해석하기보다는 협상을 위한 이쪽의 문턱 높이기 또는 자신이 굉장히 몸집을 불려서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좀 그 짧게라도 좀 다뤄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북한 심야 열병식 진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 실제로 심야 열병식을 진행한 거 맞습니까? 예, 우리 이제 정부에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을 지금 거행됐다, 이미 이제 열병식 진행됐다라고 이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예행연습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약식으로 거행돼서 그냥 김정은이 참관 안 한 상태에서 약식으로 거행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다만, 그 보통 열병식을 당대회 이후에 부대행사로 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차 당대회에서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대행사로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폐회 이후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밤에 노출된 그 장면들은 어떻든 약간 예행연습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김 위원장이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따라서 북남 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은 평화 번영의 새 출발점에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 복원협력을 신년사에서 언급을 했거든요. 남북관계 네. 어떤 방식으로 좀 풀려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발빠르게 종합적 구상을 북한에게 공세적으로 좀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북한도 근본 문제를 빨리 같이 협의를 하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비롯돼서 군사적이 서로 위협을 해소하는 부분들, 이렇게 본질 문제를 빨리 건드려달라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마무리 저희가 예예.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하거나 네. 협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 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